선진국에서 이미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풍력산업과 관련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14일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은 새만금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 공급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향후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투자 유치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2019년 본격적인 전력 생산을 목표로 민간 SPC가 추진하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고용 효과만 보더라도 직접 고용 100명, 간접 고용이 400명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군산 지역에 기여하는 효과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풍력산업과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 및 해양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며 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해 상부 터빈시설의 경우 해외의 전문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500톤 규모의 하부구조물 제작에는 군산지역의 조선, 해양플랜트 업체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주 전력에 따른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조선해양산업의 대체산업으로 풍력산업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조선과 풍력산업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줄 것을 지사께 거듭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해당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하부 구조물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제작될 수 있도록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 의원은 초기 단계에 있는 해상풍력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의 관건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다며 전라북도가 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LN 유광입니다.